자, 이 사진은 현재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벤투 감독 사주입니다.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69년 6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양력으로. 뭐 음력을 그런 날은 음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양력으로 사주를 뽑았습니다. 시간은 제가 그냥 계사시로 추정을 해봅니다. 계사시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시간을 몰라도 이 사주는 뭐 사주가 아주 대단히 좋은 사주예요. 사주가 제대로 성격된 사주인데 단지 제가 계사시를 한 이유는 조후가 병화일간이 5월 아주 뜨거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조용신이 있어야만이 되겠다 해서 제가 계사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이 사주는 병화가 5월에 태어나면 원래는 이게 양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사주를 양인격으로 보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양인격, 월지급제격, 근로격은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우선 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양인격, 월지급제격, 근로격은 비견급제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격을 잡을 때 비견급제로 일반 내격에서는 비견급제로 격을 잡지를 않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비견급제는 격이 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그런데 양인격, 월지급제격, 근로격은 어쩔 수 없이 잡는 격이다. 비견급제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5월달에 월요일 분야를 보면 병화, 기토, 정화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5월달에 항상 격을 잡을 때 주의할 점은 이 세 개 외에도 무토도 지장은 있다고 생각하고 무토가 나타나면 이 세 개가 없을 경우에 무토가 나타나면 무토로도 격을 잡아야 한다 하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무토는 5월이 자기 양인이에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국이라는 것은 강한 거 위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강함을 가지고 사주의 주도권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오중의 기토가 그대로 투관돼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무슨 격이 되느냐? 이 사주는 양인격이 아니라 상관격에 해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관격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기토가 이게 격으로 형성이 됐다. 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토 입장에서는 5월은 자기 근록이요. 예, 그쵸? 또, 물론 기토 입장에서 인목은 사직이긴 해도 가장 강력한데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자, 하나씩 열거를 해본다면, 자, 첫째는 인성을 요구한다. 인성은 정편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상관격의 편인을 용신하는 사주와 정인을 용신하는 사주는 그럼 어느 게 더 좋으냐? 정인을 용신하는 사주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열을 가리긴 힘들지만 좀 더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상관이 패인이다 이 말입니다. 상관 패인이란 말은 상관이 허리에 인성을 차고 있다. 즉 말하면 상관의 나쁜 짓을 못하게끔 허리를 딱 붙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때는 조건이 제가 없을 것입니다. 재성에 있어서 인성을 깨버리면 결국은 상관의 흉함이 살아난다. 상관은 대표적인 흉격이에요. 흉격입니다. 상관격은 대표적인 길격이 아니라 흉격이다. 길격과 흉격은 용신을 치유하는 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흉격은 억압하는 쪽으로 용신을 치유해야만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편관을 씁니다. 자, 편관을 쓰는 이유는 일간을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보호. 즉, 말하자면, 일간이 편관에 의해서 편관 일간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즉, 말하자면, 제사라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때도 역시 뭐가 없어야 되느냐? 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재성을 용신하는데요. 재성을 용신할 때, 식신격에서도 재성을 용신하고 상관격에도 재성을 용신하는데, 식신격에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식신이라는 길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성을 용신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식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이 와서 식신을 깨러 들어오는 것을 재성이 막아주기 때문에 재성을 용신하는 것이고, 상관격에 재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상관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상관에 힘을 뺀다. 정말로 상간의 힘을 빼서 재성으로 가게끔 해서 상간의 흉함을 줄여준다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성을 용신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정관이 없다. 그냥 정관만 없어야 되겠다. 정관이 없어야 됩니다. 자, 재성을 용신할 때 정관이 없어야 됩니다. 정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상관이 정관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상관 경관을 하게 되면 우환이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건 그냥 기본 조건이에요. 이것도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바로 지금 벤투 감독의 경우의 수인데 여러분들이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벤투 감독이 자, 정관이 없어야 된다는데 여기 지금 정관이 나타났어 지금. 그런데도 어떻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삼간 합산입니다. 자, 편관은 합을 하는데요. 편관은 음일간이고 이와 같이 이건 양일간이구나. 음일간의 경우에는 편간이 상간하고 합을 하고, 양일간의 경우에는 편간이 양인, 즉, 급체하고 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주는 음일간, 양일간을 떠나서 지금 상간 합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간이 편간하고 합한 경우에도 승격된다. 그 다음에 이건 음일간. 양일간은 상간과 편인이 합을 해요. 이 경우는 양으로 썼네. 음일간이고 이거는 이게 양일간이다. 양일간의 경우. 자, 그 다음에 갑, 을목, 일간이 자기 계절인 인묘진월에 태어났어. 병정화가 투관된 경우를 뭐라 그러냐? 이걸 갖다가 목화통명이라 한다. 조건은 항상 갑을목일간이 병의 정화가 투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절마다 다 다르게 투관될 수 있지만 목화통명이 되려면 자기 계절에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기질이 태어났다는 건 뭐냐? 일간이 신강하다는 겁니다.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병정화를 꽃을 피우면 더 신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경신금 일간이 역시 자기 계절인 신유 수월에 태어나서 임수 개수가 통한 일을 갖다가 근데 수청이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뭐, 금이 물을 만나면 녹이 쓰는데 무슨 금배 수청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리와 예전에 우리 고전에서 옛날 사람들이 판단했던 원리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저게 제가 고전을 찾아보니까 뭐였더냐면, 이 금강에 금맥을 찾지 않습니까? 그럼 금강석에 금이 묻혀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걷어내가지고 금강석을 그냥 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금인지 그냥 일반 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물에다가 딱 담가서 싹 씻어보면 금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 사주학에 비유했다. 그래서 금백수청이라는 말을 그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금일간이 물을 만나면 녹이 쓰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금은 녹이 쓰지 않습니다. 녹이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빛이 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또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금이 추운 겨울이면 더 추워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금속으로 손을 만지면 손에 금방 동상 걸릴 정도로 차갑습니다. 그래서 더 춥기 때문에 이때는 조후가 시급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용신한다. 관사를 쓴다. 관사는 뭐냐? 화다. 화가 화를 쓴다. 그래서 이 경우는 상관이 정관을 만나도, 직접 만나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 경관을 하더라도 추운 걸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사를 해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자, 무방하기는 해도, 고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 경관의 경우는 복록이 크지 않다. 상관이 관사인 중에서도 편관을 만나면 복록이 커요. 제사라니까. 그렇지만 정관은 제사할 필요가 없는 건, 정관을 날릴 필요가 없는데 날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복록이 크지 않다. 그러나 바뀌고 보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8개 항목 중에, 상관격의 이 8개 항목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그 사주는 성격이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자, 상관격에 이 재성이 나타났어요. 편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조건을 달아놨어요. 정관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놨어요. 자, 이 경우에 정관이 있어요. 지금 정관이 있어요. 지금 정관이 있는데 왜 사주가 좋다고 할 수 있느냐? 자, 상관은 뭐든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항상 가까운 거를 먼저 한다. 가까운 거를 건너뛰어서 비경급제가 아닌다 하면은 다 생극재화를 하게 돼 있어요. 생극재화를 하게 돼 있는데 가까운 거 위주로 먼저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상관이 가까우니까 뭘까요? 이 재성을 생하는 것을 먼저 하지, 이 기토가 생하는 것을 자기 할 일을 접어두고 기토가 정관을 극하로 가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식신상관과 식신상관과 재성과 정관을 같이 있을 때는 재성이 월간에 있으면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다. 왜? 재성이 월간에 있으면 식상이 월간을 생하고 월간이 다시 정관을 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로 통관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더라도 이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화가 자기 오래 태어나가지고 아주 뜨거운데 이 개수가 즉 말하자면 조후 용신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굳이 개수를 날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이 성격됐습니다. 그럼 자, 상관격의 특성은 뭐냐? 상관격은 대단히 머리 좋다. 대단히 머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순발력이 뛰어나고 촉이 빠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없던 획기적인 뭐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예술적 재능을 구가할 수도 있고 체육, 예술과 체육 그런 쪽으로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상관격이 예술을 하는 것과 식신격이 예술하는 건 다른 이유가 상관격은 파격적인 예술을 해요. 그래서 벤투 감독은 뭔가 상당한 좀 전술적 실험을 많이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전술적 변화를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흐를 찌르는 그런 전술 변화를 하면서 감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편제를 신을 해요. 자, 편제는 또 뭐냐면은, 편제는 대인관계도 원만하고요. 좀 멋을 납니다. 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멋을 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을 이 사람이 갖췄다. 일단은 격이 상관격인데, 상관이 대단히 강하고. 자, 이 우리가 큰 인물이 되는 조건 중에, 조건을 이제 굳이 따져서 열거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일간이 강해야 된다. 일간이. 두 번째는 격이 강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용신이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간, 격, 용신 세 개가 다 강하다면 부귀는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단 운에서 그걸 꺾지 않으면 부귀는 틀림없이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일간이 병화가 자기 오래 태어나지 대단히 강합니다. 오래 태어나 자기 장신지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근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간이 강합니다. 일간이 강하다는 의미는 카리스마가 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 다음에 자기가 끝까지 어떤 뭔가를 관철시키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격도 강합니다. 격도 마찬가지 가장 자기 근력에 자기 뿌리를 받고 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격인 흉격이든 길격이든 격이 강한 것이 좋다. 여기 강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관 기질이 대단히 나타납니다. 이 양반은 좀 뭐라 그러면 그 순발력 이런 순간적인 재치 이런 게 뛰어나요. 그 다음에 뭐 손재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은 이 양반은 상관을 인생에서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재성이 나타나서 상관의 흉한 기운을 재성이 가져가서 이 재성은 뭐예요? 우리가 돈이잖아, 돈. 돈과 부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관은 뭐예요? 명예다. 그쵸? 근데 이 사주는 명예, 돈과 부와 명예를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주 영역에 들어가 있다. 정관에 보세요. 재성도 강해요. 용신도 강합니다. 용신이 경금이 자기 유금, 이것도 자기 이 양인에 통을 했어요. 양인에 통을 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격과 용신, 그 다음에 일간, 이 세 가지 모든 게 다 강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선수 시절의 얘기는 별로 안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2002년도 한일 우리가, 우리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조별 예선을 했는데 그때 박지성의 기가 막힌 슛이 들어갔습니다. 예, 두 분 오른발로 왼발을 잡아서 오른발을 터치해서
다시 왼발로 해서 골키퍼 다리 사이로 해서 넣었던 환상적인 골을 포르투갈전에서 했는데, 그때 피구하고 같이 벤투가 같이 벤투 감독이 그때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과 인연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로 2004년 뭐 26살 자 이제 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원을 보면 자 이런 운동은 자 상관을 쓰고 있는데 이때 상관이죠. 뭐지 봐요. 이때 운동 선수로서 아주 대단한 기지를 발휘했을 거예요. 자, 이때는 식신이 옵니다. 식신이 오는데 상관을 쓰고 있을 때 식신은 상관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주 원국에 식신을 쓰고 있을 때 상관이 오는 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흉이 길이 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들도 다 무난해요. 다 좋습니다. 자, 이때 비경급제 운인데 비경급제 운이 오는 것을 오는 것을 개수가 어느 정도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때는 뭐 썩 좋은 운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묘목 이런 인성운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나 이 사주에서 비경급제가 와가지고 재성을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비겁은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 되게 넘어갈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살부터 아마 이제 이 운부터 지도자 생활을 쭉 했더라고요. 쭉 했고 42살에 포르투갈 감독을 선임했고 그다음에 유로 2012년에 4강까지 올라갔던 그 지도자로서는 좀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왔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운을 보면 을목이 와서 기토를 이때로 상관 패인하는 경우거든요. 패인하는 경우인데 을목이 경금하고 합을 할 수도 있지만 기토를 어느 정도 제압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간목에 와가지고 상관을 여기에 해당돼요. 간목이 오면 상관과 편인과의 합이 이루어지면서 상관을 묶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흉격은 묶일수록 좋고 길격은 살릴수록 좋기 때문에 이런 운들은 다 괜찮은 운으로 봅니다. 자, 그럼 다음에 개수대운이 오는데 개수가 정관에 옵니다. 정관이 들어와서 기토를 만나면 상관경관인데 저는 이때도 괜찮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후용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럴 때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벤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팀을 맡았는데 그럼 앞으로의 승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이 무술년입니다. 2018 다음에 기해 경자 신축 이민을 운용합니다. 자, 금년에 벤투 감독이 무토 대운에 와서 이때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성적이 기토를 쓰고 있을 때 상관을 쓰고 있을 때 식힌이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그냥 좀 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기토 운도 역시 내년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해자축으로 해서 지금 여기 수운으로 오는 수운으로 이거는 뭐냐면 이게 조용신까지 해결해 주고 있어요. 조용신까지 해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벤투 감독이 기지를 발휘하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가 좀 편안함 조용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일신이 좀 편안하고 따뜻하다 혹은 추운 사주는 따뜻함을 느끼고 더운 사주, 이와 같이 더운 사주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도 좋고, 그 다음에 용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지금 재성이 용신이잖아요? 이런 운들도 좋습니다. 자, 임수가 들어오면 이때는 뭐냐면 편관이 들어와서 기토가 이때는 제사를 해줍니다. 자, 편관이 들어오면 이때 편관이 와서 제사를 해주는 운이기 때문에
앞으로 벤츠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를 몇 년까지 계약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뭐 월드컵 다음 월드컵까지는 그냥 벤투 감독이 크게 경질을 당하지 않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다음 월드컵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월드컵까지 아마 계약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로의 흐름으로 쭉 읽어보면 벤투 감독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운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찝찝한 건 이제 여기서 지금 개수하고 합을 했지만 일단은 저게 정관이 묶였다는 개념보다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운은 제가 좀 이 시간은 제가 추정할 뿐이거든요. 이건 이게 추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명확하게 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적을 떠나서 무술령 기해년을 떠나서는 뭐 무난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무토 무술년이 지금 나름대로 괜찮게 지금 가고 있다면은 가고 있다면 기해년도 당연히 괜찮게 가고 있을 것이다. 간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벤투 감독이 어찌됐든 뭐 와서 대한민국 축구가 좀 활성화되고 앞으로 좀 잘 진행이 되고 또 다음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